신의 선택인가? 다른 존재의 괴롭힘인가? 이상 증상의 원인을 알고자 테스트에 참여한 이들. 자신의 증상에 대한 이야기와 영적 능력을 알아본 1차 테스트. 그리고 몸 안의 존재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준비된 2차 테스트. 3000명. 수마다. 남치마. 박비주. 한시연. 다섯 명의 영매사들과 함께 운명의 테스트가 지금 시작된다. 북한산에 위치한 한 굿당. 신병 테스트 1차에 통과한 다섯 명의 참가자가 이곳을 찾았다. 과연 내가 가능할까? 라는 의심. 그러니까 의심 반, 뭐 진단 반. 어디를 가든 무속인 집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내가 이제 제대로 그냥 확인받고 이제 아예 맞다고 하시면 딸 생각이에요, 저는. 만약에 하면은 아니란 얘기도 듣고 싶고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예 아니면 아니다, 뭐 맞으면 맞다 이렇게 답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2차 테스트는 영매사와 참가자가 1대1 짝이 되어 진행될 예정. 삼천궁 강신정. 남치마 오윤지. 박비주 안희성. 순화당 이수빈. 한시연 김한나가 오늘의 짝이 되었다. 힘겨웠던 삶의 원인을 알기 위해 신병 테스트에 지원했던 지원자들. 그중 고통의 원인이 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 분들은 더욱 날카로운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생님들과 지원자 여러분을 1대1로 짝을 지어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 앞에 놓인 다양한 무구와 신복들. 과연 참가자들은 처음 경험하는 이 의식 앞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 처음 테스트에 나선 영매사 삼천군과 참가자 강신정. 자신의 오랜 노하우대로 의식을 시작한 삼천궁. 한참 의식이 시작되자 강신정 참가자를 밖으로 불러내는데. 제가 감흥을 시키려면 신장님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접신을 해서 이렇게 몸수를 놀다가 데리고 나가서 악기 찾기 허죠. 너무 많아. 죽어도 안 나가. 그걸 걷어내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해야 그 다음에 2차가 들어가도 이제 뭐 제대로 막 치고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어 신을 부르는 신장대를 참가자에게 건네는 삼천궁. 하지만 신장대를 들고선 참가자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보이질 않는데. 여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많이 감겨 있어가지고 좀 고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화가 나 죽겠어. 화가 난데 화가. 왜,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천덕 오빠가 가져온 화가 나는 조상, 우리 개나는 조상, 어? 다 군대 가서 죽은 조상, 자살령가 다 군대를 다 왔어. 그러니까 머리에 올라타, 어깨에 올라타, 몸으로 앉아 이러니까 이거는 따로 움직이고 이게 말은 안 나고 이야기 치는 거야. 그러면 다 내려놓고 1차 감마를 통과를 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비우고 우선에 응급처치를 내가 이걸 거둬줄 테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묶인 고를 풀며 영가들을 풀어내는 의식을 진행하는 삼천공. 다시 한번 참가자의 손에 방울과 오방기가 들렸다. 좀처럼 뛰지 않는 참가자의 발끝을 칼로 쳐주는 삼천공. 순간 참가자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져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왔네. 답답해. 당연히 답답하지. 미치겠어. 화가 나. 짜증나. 짜증나. 때려 엎었으면 좋겠어. 분홍으로 간 조상이 그런다. 응? 회사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응? 응? 어떤 걸 잡고 싶어? 어떤 걸 잡고 싶어? 응. 내가 해서 왔나? 내가 해서. 응. 그럼 어떤 거? 요거? 아니 선녀. 천상사녀 최고 잘하네. 하늘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내가 임금님들 이렇게 해줬어. 아이고 연금마다 또 놀아보자. 다른 신복을 갈아입고 의식에 나선 참가자. 그녀가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누가 있어?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떡해! 아버지가 불쌍해. 본인이 불쌍해. 그럼 지금이라도 안 할까? 이 길로 가는 거? 아니야! 해야? 할 거야? 할 거야? 거야 하면 1등 하면 되지. 1등 할 거야. 1등 할 거야? 자, 그럼 한번 놀아보자. 뭐라고 계속 누가 얘기는 해요, 저한테. 그냥 슬프고 혼자 울고.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강신무야. 강신무가 뭐냐면 실리는 대로 우는 거. 제가 볼 때는 저도 제자를 많이 냈지만 이런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봐요. 오늘은 이게 신굿이 아니잖아, 오늘. 근데 그냥 무슨 뭐 이인의 조상상을 따로 차린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일을 1대1로 오늘 할 때 이인의 조상상을 차리고 이 기준으로 하면 오늘보다 훨씬 더 이 말문이 더 터진다고 보고 틀리죠. 다음 테스트에 나선 남치마 영매사와 오윤지 참가자. 음악이 연주되자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의식 중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그녀. 무슨 의미인 걸까?
좋아서 웃는 거야? 네, 그냥 웃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웃기다고 하는, 네, 웃긴데? 네. 윤지 씨, 근데 선생님은 윤지 씨 보니까 슬퍼. 마음이 아파. 윤지 씨, 4, 5년 안에 연거퍼? 이 집에 상문치기가 보여요, 선생님. 연거퍼 사람들이 혹시 한 해에 한... 한 해에 한 분씩 아니면 2년, 3년 연달아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네. 세 분. 세 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슬퍼. 살려고 오신 거야, 윤지 씨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 내 목숨 내가 끊어야 되거든. 자, 집중해보자. 선생님 한 번만 따라해봐. 아! 아! 윤지야! 윤지야! 힘내자. 힘내자. 잘했어. 윤지야! 윤지야. 잘한다! 뭐라고? 시원해요? 시원해요? 응. 원래 그런 거야? 뭐 하고 싶어? 저를 지금 못 내놓는 것 같은데요. 제 자신을. 더 뛰고 싶고 한데 막아요, 제가. 마음이 막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지? 네. 아버지가 그런 거야? 어제부터 여기 아버지. 너무 아프지, 여기서? 아버지가 그런 거야. 네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러시고 할머니가 그러시고 할아버지가 그러시네. 네 마음하고 네 의지하고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다르잖아. 아버지는 불쌍하잖아, 너라는 존재가. 근데 아버지가 윤지한테 미안하대. 그래, 내 딸이 좀 내려놓고 싶어.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인다는 참가자. 다시 한번 의식을 지내게 보는 그녀. 또다시 깊은 슬픔이 토해져 나오기 시작했다. 늦어. 네가 토해내. 이제는 방법이 없어. 아버지 뭐 보내면 안 돼. 보내야 돼. 보내셔야 돼. 윤지 씨는 언제가 됐던 신의 길을 갈 사람이야. 가기 전에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고 서로가 아버지도 윤지한테 용서 빌 일이 있대. 윤지도 아버지한테 용서 빌 일이 있대. 서로 미안한 마음을 서로 용서를 빌고 싶대. 근데 귀신하고 살 순 없잖아. 귀신이라고 해서 미안해. 너한테는 아버지지만 우리 눈에는 귀신으로 보인다고.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빠가 안 된다. 아빠가 안 된대. 못 보내. 할아버지도 안 됐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오셨어요. 자순 살립시다. 얘 불쌍해서 어떡하시나. 살립시다. 살아계신 분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죽은 영혼을 이렇게 붙들고 이 아이가 의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랑은 계시고 동기간이 있어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할아버지 아버지를 붙들고 있었어요. 자, 이제 금방 지금 끝낼 거예요. 그래, 한 번만 더 놀자. 술을 드시고 싶으면 술을 드셔도 되고 음식을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인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거는.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런 만들기가 싫다고. 조상님.
그래. 그래. 아, 요 정도만 해. 어, 요렇게만 해도 돼요. 시댁에 가셔야 될 분은 맞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와 어떤 화해를 해야 돼요.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버지 영가를 붙들고 있고 할머니 영가를 붙들고 있고 할아버지 영가를 붙들고 있고 그분들도 자손이 불쌍했기 때문에 못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 가슴에다 자꾸 묻는 거야. 그래서 윤지가 여기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여기에 존재감들이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집을 지으셨죠. 그래서 일단 그거 정리하면서 이제 신의 길로 들어서면 일단은 정말 참된 제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좋은 인연 만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무당이 되길 거부하고 있다는 참가자의 할아버지. 그녀의 집안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할아버님하고 사이가 어떠셨어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한테 컸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계속 크다가 그다음에 집 합치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는 한 5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외할머니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 때 돌아가셨고 다 연달아 돌아가셨어요. 꿈에는 아빠랑 외할아버지가 많이 나와요. 좀 슬퍼요. 오래기가 싫기도 한데 근데 그게 맞다고 하시면 보내드려야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테스트는 박비주 영매사와 안희성 참가자. 이성이 뭔가 말을 진솔하게 하는 거야. 진솔하게. 느껴지는 대로.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 시간이야. 그러니까 울고 어디 가서 이렇게 울어봤지 못 울어봤지. 오늘은 실컷 울어. 실컷 울고라도 가면 마음이 좀 안정이 돼. 절하는 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예, 우시고 싶으면 더 우셔도 돼요. 이쪽으로 하시고 뛰다가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그냥 탁 뱉어. 그러면 정말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러려고 오신 거잖아. 그죠? 자, 한잔 맞고 싶어서 할 수 오셨죠? 있다, 알았지? 자, 가자. 네, 갑시다. 음악이 시작되자 바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안희성 참가자. 소리내, 크게 소리내. 이거 역시도 네 몫이야. 누가 해줘. 여기를 열어야 돼. 뛰는 것도 힘들어 죽겠지 지금. 다리도 천근 만근이고. 이거는 네 인간 마음으로 뛰어서 그러는 거야. 자, 우리 여기 가슴 열자. 살아야지 이성아. 살려고 왔잖아. 너무 힘들어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정신이에요. 그럼. 희성 씨. 본인. 정신을 챙기자고. 정신을 챙겨서 여기 비명 가시고 행사하신 분. 예, 보낼 거예요. 찾지. 예, 보내실 거예요. 그럼. 오라요. 본인이 눈 똑바로 보셔. 그럼. 네가 뛰면서 네 자신에 대해 했는 거. 너도 너 자신이 싫지. 너 자신이 병신 같고, 사내로 태어나가지고 머리 박고 죽고 싶지. 그 각오로 이 길을 열어야 돼. 근데 열 수 있거든 너는. 누가 열어? 선생님들은 못 열어줘. 너만이 열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한 번만 더 뛰면서 여기 한 번만 열어보고 여기가 열리면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뒤에서 기다리고 계셔. 어? 우리 자손이 내 이름 불러주기를. 응? 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가보자. 갑시다. 소리 지르고 흔들고 가보자. 선생님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참가자. 아이고 잘하셨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시원해요. 지금. 너무 시원해요. 몸이 너무 가볍고. 가벼웠다가 무거웠다가. 돌아갔어.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파스는 가락장단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가락장단으로 가.
다리 움직여요.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발이. 응. 나비같이 움직이지, 나비같이. 이제. 아이고, 힘드시죠? 동자가 왔다. 동자 왔다. 응. 여기 그. 특별히 튀겨줄게. 그렇지. 아이고 사탕도 준대. 저 착한 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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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이제 느끼는 정말 처음 한마디. 아이 신난다. 아이 신난다. 우리 그런데 어디서 왔는가 말 좀 해줘봐. 쥐가. 뭐 강계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높은 곳에. 그 높은 곳이 어디야? 하늘도 높고 산도 높은데. 귀가 넉넉해. 어. 한쪽 귀가. 그래 괜찮아 동자야. 어디서 왔든 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왔다는 게 중요해. 잘 왔어 잘 왔어. 오늘 이 정도만 해도 잘했어. 어 잘했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가 다 판단한다 그랬지. 어 요만만 해도 잘했어 오늘. 응. 정말 정말 잘했어.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맺혀 있는 것도 있고 조상령도 있고 영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못 여는 거죠. 신이 왔을 때 뜨는 거와 그냥 귀신이 왔을 때 뜨는 거와 달라요. 몸이 무겁거나 아니면 발이 아까처럼 휘청되면서 엉키거나. 근데 잠깐 신은 한 찰나에 강림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 찰나에 네, 굉장히 가볍게 뛰었었고. 정리를 해주고 나면 살도 잘 재우고 조상도 잘 재우고 지방령도 잘 천도하고 나면 아마 우리의 기대에 뭐 부군가는 아주 멋진 제자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딱 찍고 나서 기분이 어때요? 딱 말씀하는데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막 땀 흘리면 막 되게 막 찌듯이니까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아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게. 속에 있는 게 확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 테스트는 순화당 영매사와 그리고 이수빈 참가자. 의식이 시작되자 허주를 벗기는 의식부터 시작하는 순화당 영매사. 잠시 후 부채와 방울을 든 참가자가 거침없이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어떤 옷이 입고 싶어? 그거 옷 갖고 싶어. 가장 먼저 참가자가 고른 옷은 동자옷. 애기 손잡고 누가 옷인지 한번 줘볼까? 애기 손 따라서. 그러면 할머니 무시로 가자. 할머니 어디 계시지? 할머니 어디 계셔? 할머니 어디 계셔? 할머니 어디 계셔? 그렇지! 네가 그렇게 잘 찾으니까 어려운 숙제를 좀 내보자. 이 할머니가 왜 오셨는지, 뭐 하는 할머니인지, 하늘에서 왜 왔는지, 놀러 왔는지, 게임하러 오셨는지. 자, 한번 놀아봅시다. 놀아봅시다. 할머니, 자 외부리에서 오셔서 진부리에서 오셨어. 진부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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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부리 할머니가 왜 오셨어?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어 오래. 어릴 때 어. 제사를 어. 제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원이 너무 많아요. 아 제사의 마음에서. 닦을 원이 너무 많아요. 아, 자 원하시는 대로 하셔 오늘은. 기다리면 기다린다. 아니면 당장 급하다.
이미 급해요. 어, 이미 이래리. 급한데. 자루가 여삼주 갔다. 어떻게 하실 씻을 거? 게 너무 많아요. 아, 닦을 게. 닦을 게 너무 많고 보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고. 그럼 손녀딸 짐이 너무 많잖아. 네, 그래서 불쌍해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몰라. 그럼 할머니가 편 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다 닦고 갈 수 있도록 할머니가 문을 열어줄 건지 오늘 좀 화답을 주세요. 집안에 어른들이 다 없어서 외손녀가 이 길을 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야? 그래도 원해요, 할머니? 자주 안 하고 신줄로 가실 거냐고. 네. 신줄로 가셔. 가요. 가요? 가요. 예. 오늘은 할머니가 이렇게 왕래를 하셨으니까 오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 아니, 더 하셔봐. 그리고 또 누구, 어떤 분이 오실 거면 또 뒤따라서 손길 잡고 또 받아보시든지 오늘 알아서 하세요. 방울은 들고.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할머니가. 아니, 이 길이. 이 길이 무서워서. 이 길이 무서워. 제자 인간의 마음이 많구나. 응.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서워요. 믿어야지. 신령님을 믿어야지. 제자는 미련이 많고, 신은 이렇게 초록이라. 저는 이렇게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사들 신으로 이렇게 딱 와서 왕래를 하셨으니. 자, 제자는 안정을 하고. 안정을 해. 자, 안정을 해. 아기가 너무 많은 태아력이 있기 때문에 태아력에 기운이 있어서 수진이가 무서움증이 많은 거야. 할머니 뒤따라서 또 누가 와? 할아버지, 어떤 옷을 입었어? 어떤 모자를 썼고? 가늘이요. 가늘 썼어, 이렇게. 색깔 모자를. 자, 가봐. 그러면 가보셔. 노란갓이요. 노란갓. 그렇지. 노란갓. 노란갓. 여기는 없어. 그래. 신중에 지금 왕이 왔구나. 이 옷을 입고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렇지. 그렇지. 신중에 시에 신의 왕이 온 거야. 아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셔. 빼셔가지고. 그렇지. 숨을 쉬세요. 가락으로. 자, 수진양, 수진양 마음이 어때? 내 마음은? 너무 벅차요. 벅차, 이 신령님은. 근데. 엄청 큰 신령님이 오니까 그렇지. 이거 얘는 자연신이니까. 근데 좋긴 해요. 저희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가 어디서 오시는데? 하늘에서요. 일단 또, 뭘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떡이 없어요. 떡이요? 떡이 저기 있어요. 위에 있는데? 저 위에 있는 떡. 아, 인절미. 인절미를 먹고 싶어? 아니요, 꿀떡이랑 백설기요. 아, 꿀? 백설기. 이 백설기를 어쩌려고. 자, 백설기 됐어. 얘를 좀만 떼먹고. 아휴. 누가 이렇게 드시고 싶은 거예요? 동자요. 동자는 여기 아까 사탕 많던데. 요거. 오늘 잘했으니까. 잘했으니까. 그러면 동자 한번 놀라볼까? 우리가 동자 한번. 동자 한번. 저거 너무 더워요. 신나게 놀고 이제 마무리하자. 오늘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자, 속이 후련하게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아휴, 자. 다음에 또 놀아야 다음에 또 놀는 건 생각할 거야? 다음에 이제 수빈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 수빈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 수빈 씨는 참치 선신이에요. 참신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두려움증, 무서움증 그거는 이제 태아력 엄마가 수 없는 태아령을 이제 그렇게 돼서
미치는 지금 무서운 마음이 자꾸 들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거 아직 어린 나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진작부터 더 어린 나이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조부리 줄력을 잡고 신줄 타고 오셨어요. 신줄을 잡고 오셨기 때문에 최고 위에 옥황상제님 그분 그 신령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정말 백항아리 주인공 불사 할머니 찾고 정말 내림꽃 하는 것처럼 신은 꽉 차 있어요 지금. 시원한 것도 있긴 한데 사실 너무 벅차고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게 너무 두려워서 네, 자신도 없고 근데 싫다 해도 그냥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거부하려고 해도 억지로 받아야 하는 것들이니까 많이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일단 근데 좋긴 했어요. 마지막 테스트는 한시연 영매사와 김한나 참가자. 신장대를 손에 쥐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참가자. 어떤 의미의 눈물인 걸까? 자기가 우는 거야? 누가 우는 것 같아? 본인이 우는 것 같아? 다른 분이 우는 것 같아? 다. 둘 다야. 네? 울고 싶어. 울고 싶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 크게 울어. 자, 그럼 너 차려 드릴게요. 나 치세요. 무슨 생각나요? 어? 막 얘를 막 날려버리고 싶은 날려버리는데 발이 안 떨어져. 발이 안 떨어지는 거는 이제 구준조상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구준조상이 많아도 우리가 내가 인간 마음에서 발을 막 날고 싶고 뛰고 싶은데 근데 발이 안 떨어지지. 되게 무겁지. 발이 딱 달라붙었어. 어 그래 우야씨 답답하지. 답답해. 그러면은 이게 신기가 오시기는 와. 오시기는 오는데 이제 아버지 조상이 앞을 막고 있고 본인의 신기가 내가 생각할 때 많이 강하지 강하게 보이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왕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본인이 한번 나 한번 해볼게 하는 마음으로 한번 뛰어봐. 아 네. 네 답답해요. 그러면 조금 볼을 풀어서 이렇게 좀 답답한 걸 좀 걷어내자. 아버지가 들어와 있는 거는 분명히 다 이제 1차 테스트에서도 아버지가 들어와 있어. 어 뱃속에 딱 자리 잡고 있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 것 같은데도 이 몸에 들어와 있는지가 오래됐다는 것이야. 어? 아버지가 잘못했든 그래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본인이 잘못했어도 용서하시라 하고 그래갖고 오늘 딸내미 살려주시라고. 응? 그래서 싹 걷어내시라고 그렇게 해요. 묶인 조상의 고를 풀며 의식을 열어주는 한시연 영매사. 하지만 부채방울을 든 참가자의 몸은 좀처럼 움직임이 없는데. 잘 안 되지? 예, 어? 네. 네. 잠깐 놓을게요. 지금 이 정도 뛰면 본인이 이게 지금 이 정도 흔들리는 거는 네. 우리가 내 마음이 떨려서도 흔들리는 정도야. 이거는 신이 아니라는 거야. 본인 생각도 마음은 자꾸 무너져 내리지? 더 자꾸 식지? 마음이 눈물도 식고 네. 자꾸 식죠? 와, 신이 아닌 거야. 네. 김한나 씨를 위해서 내가 추천을 네. 했어. 감사합니다. 본인이 1차에서 흡족하지 못해 하는 것 같아서 네. 내가 이왕 이렇게 하는 김에 네. 2차까지 와서 확실하게 답을 받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추천을 했어요. 네네. 신이 아니에요. 네네. 신이 아닌데 우리가 내 마음에 자꾸 끄덕이고 누구한테 들은 말이 있으니까 자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자꾸 처지고 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누진 조상이 자꾸 와. 아버지가 자꾸 와서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곧 베풀어서 아버지하고 길 갈라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네. 그래갖고 아버지를 마음에서 놓으시고 신가물이 더 없어. 네네. 없는 거 인정해요? 네, 이제 인정해요. 인정해요? 네, 확답 얻어서 좋아요. 확답 얻었어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뭐 술을 많이 먹었나 속이 안 좋았나 아버지가 둘 다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속이 안 좋았나 여기에 딱 매여 있어요. 그래서 속도 올라올라하고 그래서 이게 살도 이렇게 찌는 체질이 아닌데 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본인 마음도 그렇고 살도 찌고 이렇게 그래 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싹 걷어내시고 오늘 자기 구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를 좀 많이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배에다가 좀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냥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좋은 데로 가시라고 네.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아버지를 보내보자고. 아버지 어서 나오시고 몸주에서 빨리 씻어져서 나오셔야지. 어찌 딸기식이 몸에 붙어서 이렇게도 모질고 독하게 못 먹는 술 먹게 만들고 마음에 없는 사람하고 만나게 만들고 하고 나서 후회하게 만드십니까? 제발 좀 나오시고 내가 나쁘게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자, 가슴으로 목 놓아서 비니까 제자 무당이 이렇게 예, 비니까 죽어서도 딸을 괴롭히고 있다는 아버지라는 존재.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참가자가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의식을 진행하는 한시연 영매사. 아버지만 있는 줄 알고. 자, 이게 완전히 구슬할 순 없어.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 완전 우리 김한나 씨 구파는 아니니까. 그래도 많이 맑혀진 걸로 봐요. 일반인 살면서 돈을 모아서 천도세도 좀 해주시고 아마 그렇게 하면 일반인으로 돈도 잘 벌고 잘 살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일을 했어요. 네, 훈련해요. 개운해요. 확실히 개운해요. 그러니까 확답은 얻어서 네, 확실히 더 개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뭐 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더 나아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영매사들 각자의 방법대로 몸 안의 존재를 확인해본 2차 테스트.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갈 길을 알게 되었다. 이제 몸 안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할 마지막 관문이 준비됐다. 지금 이제 마지막 이게 테스트예요. 이제 보자기에다가 신물을 싸서 곳곳에 이쪽 앞마당만 해가지고 감춰놨어요. 그것을 찾아오는 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방울을 들고 흔들고 찾아보든지 본인의 감으로 느끼는 대로 해서 찾아가고 오시는 거예요. 검증을 하자는 자리잖아요. 증명을 하자는 자리인 만큼
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언제든지 나가면 돼. 아, 나는 찾을 수 있겠다라는 감이 딱 떨어지면 나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응.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여튼 마지막 관문이니까 가르치다 가면 자, 힘내. 마지막까지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보내주는 영매사들. 제일 먼저 마당을 돌던 오윤지 참가자가 작두대 아래서 보자기를 찾아냈다. 영적 능력을 통해 찾아낸 동자옷을 들고 즐겁게 뛰기 시작하는 그녀. 몸이 계속 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 게 먹고 싶었대. 사탕은 그 사탕이겠죠. 자기가 부르네요. 본인이. 사이즈가 딱 맞네. 사이즈가 딱 맞아. 아니 눈이 맑아졌어. 살기가 없어져 버렸어. 눈이 막 이렇게 싸우려고 들라는 그 눈이 없어지고 이뻐졌어. 잘하셨어. 마당을 돌며 식물을 찾던 강신정 참가자. 그녀 역시 방 근처에서 보자기를 찾아냈다. 정말 이 일을 피해갈 수 없는 그거라고 나는 보고 빨리 결정하고 정말 잘 되겠어. 본인이 신장 대감 장으로 굉장히 세거든. 덜상 동전을 가져왔잖아. 그지? 방울을 흔들며 열심히 신문을 찾던 이수빈 참가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자기를 찾아냈다. 신이야 오늘 네가 이것밖에 안 받는데도 그렇게 좋잖니. 네. 이만한 걸 보면 얼마나 좋겠니.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부자야. 네. 제대로 신을 받으면 울어. 한편 방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방울을 흔들며 신문을 찾고 있는 안희성 참가자. 방울을 흔들며 정신을 집중해 보는데. 방울이 이끄는 대로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곳에 놓인 보자기를 찾아냈다. 아빠가 우리 애기씨들 찾아주거든.
이제는 애기시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찾아서 제 2의 인생 잘 시작하고 평소에 좀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그런 기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있었으면은 그래도 계속 그런 소리 들었는데 여기 와서 검증하고 확인하니까 아 나는 미친 게 아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제가 진짜 이렇게 참 찾는 것도 신기하고 이 길이 참 되게 신기한 길인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설레요. 제가 마지막 이 밧줄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와봤어요. 근데 역시나 했던 것 같아서 어차피 가야 될 길이면 빨리 그냥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제가 힘들면은 힘들었지 제가 대신 힘들고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도 마찬가지고 가족은 가족대로 안 풀리고 저도 저대로 안 풀리고 이제 돈적이나 이제 아픈 것까지 같이 이제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대로 이제 알고 가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종교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웃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좀 보는 사람들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네, 너무 즐겁고 일단 저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신제자 후보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참가자들. 힘들었던 인생에 오늘이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만큼 앞으로 누군가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길. 우리도 이 길을 먼저 간 사람이지만은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걸 느꼈고 정말 실려서 선생님 봤을 때 이렇게 와닿기야 저게 정말 신이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신도들이나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정말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그런 진짜 제자님들이 되시는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여러 사례자분들 조금 오늘 그래도 좀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거나 아니면 좀 많이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선생님들을 좋으신 뭐 선생님들을 만나서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속이 시원할 거예요 아마. 뭐 증명을 검증을 받았으니까. 테스트에 참석했던 여러 사례자들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이렇게 솔루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나 아니면 자기가 갈 길을 준비를 하든지 마음 자살을 다짐을 하든지 이렇게 이 오늘의 그 솔루션을 통해서 자기의 그거를 잘 정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이제 확인은 됐으니까 그러기를 바래요. 1차, 2차에서 우리 나온 아이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전부 좋은 쌤 만나가지고 새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주에도 있고 그런 게 있는 사례자분들은 정말 세상의 평정을 할 수 있고 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방황하던 이들에게 작은 길을 알려준 신병 테스트 참가해준 모든 분들 앞길 환하게 빛나길 간절히 바랍니다.